총선 패배 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놓인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수습 작업에 나섰습니다. 오늘 중진 당선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우선 신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. 황다인 기자입니다.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선 이상 중진들과 자리를 함께한 윤재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. 이번 패배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국민의 신뢰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.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. 회의에서는 지도체제를 가능한 신속히 정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. 당원 당규에 따라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먼저 꾸린 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견해가 줄을 이뤘습니다. 지금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대위가 당원 당규상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 다만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. 윤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 원내대표가 겸임하거나 새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.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한 견해도 나뉘었습니다. 빠른 수습을 위해 6월 말이나 7월 초로 앞당기자는 의견과 당을 안정시킨 뒤 하반기로 연기하자는 주장이 팽팽했습니다.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오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선 비윤계를 중심으로 찬성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 이번 그 총선에 그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패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지는 모습 여론을 좀 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. 국민의힘은 내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.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.